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암환자 식이요법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제와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암환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보는 분은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그 1%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의학 지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암 치료는 다른 어떤 치료보다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저의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앞전 영상에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은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요법 다음으로 환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 대사 관련 약물까지 포함하면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암 환자를 치료할 때 0.1%의 확률이라도 높이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50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핵심 영양소 및 약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영양소는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칼로리 제한 유사제, 두 번째는 그 면역을 올리는 것들, 세 번째는 암 대사를 억제하는 것들, 네 번째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세포 독성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들, 다섯 번째는 종양 유전자를 억제하고 세포 사이클을 정지시켜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분류인 칼로리 제한 유사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암 환자를 위한 식물성 채식 위주의 케톤성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거기서도 혈당을 낮추고 칼로리를 줄여 케톤체를 형성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케톤체는 암세포보다 정상세포가 이용하는 에너지 소스입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칼로리 제한 유사제입니다. 칼로리 리스트릭션 미메틱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분을 먹게 되면 몸에서 칼로리가 제한되는 듯한 효과를 내고, 다시 말해 굶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고 운동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체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 유사제로 라일락꽃 추출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포민입니다. 이 성분은 당뇨약의 1차 치료제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도 낮추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춰줍니다. 그 외에 포도 껍질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울금과 강황에 있는 커큐민, 콩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인 제니스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양파 껍질에 많은 퀘르세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잘 섭취하면 혈당을 낮추고 케톤체를 형성해서 암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먹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먹는다면 라일락꽃 추출물인 메포민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분류인 면역력을 올리는 영양소 및 약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베르베린이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장내 유해균과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도 낮추고 면역력도 동시에 올려주는 중요한 허브 제품입니다. 베르베린은 당 대사뿐만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 대사에서 암세포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허브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K2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도 암 환자의 면역 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가 많은 음식으로는 낫또가 있습니다. 낫또에는 비타민 K2뿐만 아니라 칼로리 제한 유사제에 해당되는 이소플라본인 그 제니스틴도 들어 있습니다. 암 환자라면 낫또를 꼭 먹어야겠습니다. 그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을 이어서 살펴보면 상황버섯 추출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의약품으로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그 흉선의 기능을 올려주는 사이모신 알파원 주사, 그리고 면역을 촉진시키는 미슬토 주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는 간단하게 그 복부에 맞을 수 있는 주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요오드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에게는 면역력을 올리는 것을 더 많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는 암 대사를 억제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는 메포민, 레스베라트롤, 커큐민, 이소플라본인, 제니스틴, 카테킨, 퀘르세틴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인 칼로리 제한 유사제에 있던 것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딤과 코큐텐이 있습니다. 딤은 약자로 DIM, 다이인돌릴메탄으로 그 바람작용이 있는 호르몬을 바람작용이 적은 대사물질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영양제로 나와 있어 따로 섭취하기도 하며 음식으로는 십자가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페이를 먹으면 딤 성분을 올려줍니다. 코큐텐은 기본적으로 먹는 영양소이기도 하니 잘 챙겨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분류는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세포 독성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관련 암인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용량보다 훨씬 고용량을 복용합니다. 멜라토닌에 이어 중요한 세포 독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울트라 메가도즈 용량으로 하는 비타민C 주사입니다. 비타민C를 먹어서 흡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용량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혈액 속에 그러한 고농도의 비타민C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맥주사 요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올리고 암 대사를 억제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분류의 역할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할 때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치료 도구입니다.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 다섯 번째 분류인 종양 유전자 억제 작용을 하고 세포 사이클을 정지시키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 것들과 중복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스베라트롤, 커큐민, 제니스틴, 카테킨, 퀘르세틴, 베르베린, 딤, 비타민 K2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급적 중복 역할을 하는 것들은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프로폴리스, 비타민 A,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타민 K2는 C-MYC-진이라는 종양 유전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분류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 분류는 합성 약물과는 달리 거부감이 덜한 것들입니다. 물론 암 환자를 치료할 때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 의약품을 추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5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다 구해서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여러 기전으로 작용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작용만 하는 것보다 섭취를 했을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베스트 10을 정해보겠습니다. 의사마다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순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순위로는 비타민C입니다. 단 하나만 먹는다면 식이요법과 비타민C를 섭취하고 주사를 맞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포민, 세 번째는 베르베린, 네 번째는 멜라토닌, 다섯 번째는 이소플라본인 제니스틴입니다. 제니스틴은 낫도로 섭취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비타민 ADK2입니다. 비타민 ADK2는 한알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딘, 여덟 번째는 요오드, 아홉 번째는 커큐민. 커큐민은 고용량이면서 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드셔야 합니다. 열 번째는 레스베랄트롤입니다. 이 열 가지 영양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혈당을 낮추고 케톤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해 암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식이요법 없이 아무리 위에 그 10가지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암치료를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치료를 할 때는 절대 한두 가지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해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암세포는 환자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금방 눈치를 채고 내성을 일으켜서 무력화시킵니다. 암세포는 다양한 기전으로 다양한 무기로 정상세포를 공격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암을 굶기는 치료법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 암 예방과 재발을 막기 위한 검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